JEBS Jungchul English Bible School.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의 인트로 특강입니다. 인트로 특강이 뭔가 하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영어가 뻥 뚫리는 하나님의 원리. 와, 굉장하죠? 제가 영어 선생을 22살에 시작해서 지금 72살이거든. 그래서 50년 넘게 했는데 평생을 옛날식 방식을 개선해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영어가 뻥 뚫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영어는 쉽다는 거예요. 영어는 쉽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를 처음 갔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은 한 10살 되는 어린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싸우고 뭐 떠들고 그러더라고. 그걸 쳐다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우, 쟤네들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나보고 웃긴다고. 아니 그 미국 애들이 영어지 뭐하느냐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20년을 해도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쟤네들이 지까지 것들이 살아봐야 한 4, 5년 사는 것 같은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느냐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계속 그거를 생각하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맞아, 영어가 쉬운 거다. 영어가 쉬우니까 애들이 어찌 어려움을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국하는 대로 영어가 쉬운 원리를 발견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뭐 언어학 개론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야. 영어가 쉽다는 증거가 나오질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 영어가 분명히 쉬운 건데 나는 그 쉬운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 때를 썼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근데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어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영어는 쉬운 건데 어렵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왜 어렵게 배웠냐? 원리를 무시하고 엉뚱한 것만 배워서 그래요. 원리를 무시하고 엉뚱한 것만 배워요. 예를 들면은 걸음마를 애들이 한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면 걸음마 하잖아요. 따로따로 서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걸음마 하는 아이를 붙들고서 잠깐만 너 함부로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나한테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는 거야. 인체의 구조가 어떻고 뼈가 어떻고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 전부 배운 다음에 네가 걷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배워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걔가 걸을 수 있겠어요? 걸으려고만 그러면 붙들어 앉혀놓고 해부학 가르치는데. 걔가 걸음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밤에 어른들 잘 때 몰래 일어나서 혼자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 방해꾼들 때문에 걸음마를 할 수가 없다니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 운전을 배우러 온 사람한테 아, 자동차 운전을 배우려면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일로 좀 오세요. 옆방에 따라갔더니 부품 2만 개를 늘어놓은 거예요. 부품 2만 개의 이름을 외우고 사용처를 배우고 이걸 다 해야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걸려서 겨우 외워갖고 운전대 앉으니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운전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운전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꼴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이런 영어 학습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은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처음 시작된 게 1883년에 최초의 통역학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6개월 정도만 통역학교 다니면 웬만한 통역을 했다고 해요. 잘 가르쳤죠? 1886년에 유경공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학원 등이 생기면서 이게 전부 누가 설립했는가 하면은 선교사들이 설립했어요. 선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했어요. 그때 다녔던 학생들은 다 영어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자 영어 교육은 금지한다. 일본어만 가르친다. 그래서 영어 교육이
딱 끊어지고 일본어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싹 없어졌어요. 그게 1919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3.1 만세 독립운동이 벌어졌어요. 총독부가 그걸 진압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 뒤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너무 압박을 하니까 터지는구나. 문화 쪽은 좀 터주자. 선심정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해준다. 뭐 대학교도 세운다. 중학교 세운다. 선심정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중등학교 영어도 가르친다. 영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잘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선생이 문제예요. 선생이. 선생이 일본에서 영어 못하는 일본인 선생들이 대거 몰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일본인 선생들의 특징은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하는 영어 선생이 와서 가르쳤어요. 영어는 못하고 그럼 뭐를 할줄 아는가? 문법 따지기를 잘해요. 문법 따지기. 라틴어식으로 분석식 문법을 배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 드립다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발음이나 좋으면 말도 안 돼. 거기다 발음이나 좋으면 말도 안 해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발음 그 유명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몰라요. 뭐 택시가 다쿠시가 되고, 트럭이 도라쿠가 되고, 뭐이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이상한 문법만 배웠지, 발음도 이상하지, 영어가 도저히 통하지를 않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 영어를 못하는 그런 이상한 전통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문제는 그때 시작된 영어 교육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또뭐 학원, 이런 데서 전부 똑같은 방식의 입시 영어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제 영어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그림은 제가 에스겔 37장을 읽다가 그린 건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왜 골짜기에 갔더니 사람 죽은 뼈다귀가 뭐 해골바가지 뼈다귀에서 널려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쫙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일어나는 아주 장관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영어학도들의 머릿속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요 모양이라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긴 들었는데 전부 다 뼈다귀, 해골바가지, 뭐 문법 쪼가리, 단어 쪼가리 널려갖고 전부 죽어 자빠졌어요. 살아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형태가 돼 있다. 이거를 에스겔 골짜기에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군대로 살려내는 수가 없을까?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요, 제한테 딱 들어온 것이 간단한, 너무 간단한 영어의 원리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영어 문장은 그저 궁금한 순서로 흐른다예요. 영어 문장은 그냥 궁금한 순서로 올라와요. 너무 허전해요? 영어 문장은 그냥 궁금한 순서로 흐른다니까? 별거 없어요. 마치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 물이 쫙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여기가 바위가 있으면 돌아내리고 뭐 낭떠러지가 있으면 폭포로 떨어지고 지가 알아서 흘러요. 지가 무슨 법칙에 의해서 흐르는 게 아니야.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통 문법을 얼만큼 알면 됩니까? 그러는데 제 대답은 미국 사람 아는 만큼만 알면 돼요. 문법은. 미국 사람들이 문법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궁금한 순서로 흘러요. 미국 사람들 알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간단한 영어 문장의 원리를 좀 살펴봅시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는 궁금한 순서로 가는 게 기차가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기관차가 딱 가지요? 그럼 그 다음에 객차가 이렇게 따라가요. 궁금한 순서로 매달린 거야, 이렇게. 객차가 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물, 이거를 이제 우리는 청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주어동사가 먼저 가요. 주어동사가 가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종류가 전명구라는 게 가요. 전명구. 많이 들어보셨죠? 전치사 명사. 영어 문장의 한 30, 40%는 전명구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잘 나오는 게 투부 정사, ing, 과거분사. 어이, 또 문법 용어 나오네요. 겁먹지 말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절. 영어 문장 처음부터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요거밖에 없어요. 이 여섯 가지가 궁금한 수로 흘러가는 거 외에는 없다니까? 그럼 저거는 언제 배워요? 배우실 거 없어요. 그냥 이제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을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설명 듣고 그냥 연습하면 저절로 들어온다니까? 별거 아니야. 오죽하면은 미국의 5살, 4살짜리가 영어를 하겠어. 얼마나 쉬우면. 이렇게 궁금한 수로 가요. 이것이 궁금한 수로 물 흐르듯이 박자 맞춰서 갑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하면 박자가 딱 들어가요. 박자가 흘러가는 게. 박자는 이제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박자를 놓치면은 발음이라든가 청취가 약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통독 암송 그랬잖아요. 통독은 뭐냐? 통독은 그냥 이게 매일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매일같이 유튜브 강의를 불러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고 뭐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뭐 섀도우 해보세요. 그럼 따라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하는 그 시간만 공부 딱 하는 사람. 요 사람이 통독하는 거야. 통독. 근데 요렇게 하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면은 1년 10개월 지나서 요한복음 끝났다 그러면은 영어 성경 정도는 그냥 읽고 이해하는 정도다. 요 정도 실력이 돼요. 그 정도도 어디야? 그러면 뭐 그렇게 하세요. 이건 부담 없이 그냥 그날그날 방송만 듣고 가는 거. 요게 통독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그게 목표가 아니야. 나는 뭐 영어 설교도 하고 싶고 영어로 강연하고 싶고 수능 하면은 뭐 만점까지는 몰라도 고득점 정도는 해야 되겠어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암송을 하시면 돼. 암송. 암송은 뭐냐? 매일 유튜브 강의를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낭송한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날 배운 데까지를 낭송해요. 읽어요. 그 포켓북 있죠? 조그만 포켓북 가지고 낭송해. 매일같이. 매일같이. 머릿속에 깊숙이 새겨서 완전히 요한복음이 이게 자기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낭송하는 거. 그래서 섀도우로 하고 또 그냥 읽고 이거를 하루에 한 조금 배운 양이 늘어나면 한 20, 30분 정도만 할애하면은 와,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 실제로 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영어가 먼저 나온대. 영어가 먼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해요. 뭐 신기할 것까지 없어. 원리가 그런데 뭐. 그래서 통독을 할 거냐? 암송할 거냐? 뭐 결정해서 하세요. 나는 그냥 약간 좀 영어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럼 통독하시고 나는 영어 도사 경지까지 올라갈 거야. 그럼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암송 그러면 아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암송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암송과 암기를 혼동하시는 거야. 암기는 말이야 뭔가 하면은 머리로 억지로 외우는 거야. 막 까먹지 않으려고 해. 시험 보기 전에 당일치기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암기하는 거야, 암기. 근데 암기를 하면은요, 보장된 게 뭔가 하면 반드시 까먹는다. 암기한 거는 반드시 까먹어요. 그게 우리가 학교 학창시절 생각하면 추억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반드시 까먹거든. 공부를 죽어라고 해도. 근데 암송은 뭐냐? 암송은, 요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반복 낭송하여 머릿속에 새겨 넣는다. 큰 소리로 반복 낭송해. 소리 내서 낭송하라. 그러면은 이 머리에 뇌세포가 있으면은 이게 새겨져요, 이 안에. 그래서 장기 기억, 영구 기억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암송. 이거 해보면 재밌어요. 암송을 하면. 옛말에 우리나라의 학습법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학습법이
그 사서삼경 이거 저 한자책 그거를 낭송하잖아요, 낭송. 그래서 옛말에 담장 밖으로 책 읽는 소리 나오지 않으면 망한 집이다 그랬어요. 그게 머릿속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 굉장한 학습법인데 이게 일제시대 지나고 뭐 한국 전쟁 지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없어져 갖고 드립다 그냥 외우는 거라고 하는데 외워봐야 전부 소용이 없어요. 암송을 하세요. 소리 내서 낭송한다. 반복 낭송한다. 낭송. 그래서 제가 권하는 구호는 외우지 말고 낭송하세요. 외우면은 스트레스 쌓이고 까먹고 낭송하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7자 성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낭송 100번 영자통. 멋있잖아. 한문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멋있게 써놨어요. 낭송 100번. 낭송을 100번 하면 영어가 저절로 터진다라는 아주 유명한 정철 선생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낭송 100번 영자통. 한번 더. 낭송 100번 영자통.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은 2021년 끝나는 게 21년 10월 30일에 끝나요. 내가 계산해 봤어. 10월 30일까지 쫙 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덕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 출석하는 사람 힘든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면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출석 체크를 본부에서 할 테니까 강의 듣고 나서는 요 밑에 쪼르륵 내려가 보면은 댓글 달기가 있거든. 댓글 달기에다가 홍길동 출석 완료, 응? 김칠성 출석 완료, 정철 출석 완료, 뭐 통덕 완료 이렇게 댓글로 출석을 올리세요. 낭송 완료. 그 낭송까지 맨날 하는 사람 낭송도 완료. 또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얘기 쓰세요. 신나게 방송 중. 뭐 정철 선생 만수무강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로 댓글을 맨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이분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은 내가 알거든. 아, 이분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분이 어제는 결석했구나. 이런 거다 알지. 그래서 쫙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22개월 동안, 1년 10개월 동안 하면은 요한복음이 입에서 잘잘잘잘 한번 나와 보세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혀를 내두른다니까. 마주 앉아서 영어를 해보면은 입을 딱 벌려. 아니, 어떻게 그런 영어가 입에서, 한국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런다니까. 내가 다 체험해 본 거예요. 체험해 본 거. 요한복음 한권 안에 얼마나 엄청난 영어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입만 벌렸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트로 강의는 이 정도 하고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